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말씀을 보겠어요. 사무엘상 13장 1절로부터 14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바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나웬 동쪽 믹바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의 위급한 밤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넌 것과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바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린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그 15절 동그라미 직전까지만 읽을까요?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아멘. 사울이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 일어난 전쟁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왕을 세우실 때 누가 나의 왕이 되어질 수 있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나이가 40세라고 되었고 그가 다스린 지 2년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원래가 가나안 족속이죠. 가나안 족속, 그들은 해변가에 있는 마을에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곳에서 에글론, 가드 이런 지역에서 살고 있던 자들인데 이스라엘이 그들을 내어쫓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왕성해진 거예요.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들어가서 가나안의 일곱 족속을 다 내어쫓으라 했어요. 다 내어쫓지 못하면 그것들이 내 옆구리에 올무가 되고 채찍이 된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나와 연결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우리 심령 안에 있는 나의 본성, 죄의 사람은 가나안 족속이라. 내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이 나의 본성인데 이것을 내어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자가 되어져야 하는데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가졌지만 그러나 내 안에 그 본성인 죄의 사람은 여전히 내 안에 남겨둔 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에게는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내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인 본성은 계속해서 나를 찌르고 나에게 채찍이 되고 올무가 되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죽지 않았으니까.
완전히 진멸되지 않았으니까 그것들은 순간순간 일어나는데, 지금 블레셋군들이 어느 정도로 일어났냐 하면 이스라엘을 지배할 만큼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는 만큼 커졌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가나안 땅에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은 힘이 없고 블레셋군들이 오히려 더 힘이 있어서 그들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져 있는 걸 말씀하고 있죠. 우리 심령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라면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자인데 완전히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를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했어요. 그리고 그 권세를 바로 예수의 이름을 가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라는 이름, 개바라는 이름을 그가 갖게 되어질 때 받은 게 천국 열쇠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그 천국 열쇠가 뭐예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이 아니라 예수 이름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어지고 나는 그의 백성인 그의 몸이 되어진 교회가 되어진 자에게 주어진 열쇠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머리로 모신 자라면 내가 그 열쇠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 열쇠가 예수 이름인데 이 예수의 이름만이 천국을 열 수 있는 열쇠인 거예요. 생명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들어갈 수 있는 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여러분 얼마나 들어가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교회에서 300명이 예배 드려도 그 중에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 한 명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천국문을 들어가냐? 예수의 이름을 당당하게 가진 사람.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히 덮여진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예요. 그 믿음으로 온전히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이 사로잡아져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예수 이름으로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천국을 들어가는 사람인 거예요. 거룩하지 않냐면 거룩한 천국에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가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건 내 어떤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보혈이에요. 너무 간단해요. 그냥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그 피만을 힘입을 때 나는 거룩함을 입는 거예요. 거룩함을 입은 자만이 하늘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만이 성소에 들어가죠.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휘장을 찢고 예수님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거룩함을 입은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그렇기 때문에 늘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려야지 그게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예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회에 앉아서 말씀 들었다 해서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냥 설교를 들었고 찬송을 들었고 그냥 앉았어. 뭔가 예배를 드렸으니까 됐지. 그러고 나오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무슨 일수도장에 도장 찍는 것처럼 도장 찍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거룩함을 입어야 돼요. 교회 예배 시간 전에 가서 기도하고 회개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주님 안에서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나를 거룩하게 하고 그 피를 바르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거룩함을 입고 이제 예배를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드리는 찬송도 하나님의 영에 따라서 그 가사 하나하나가 곡조있는 나의 기도와 고백이 되어지고 경배가 되어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될 때 주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냥 노래도 아니고 또 기도도 그냥 순서에 따라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시간에 주님을 만나기 위한 간절함이 나를 온전히 드려야 돼요. 제사장이 그 지성소를 들어가려고 할 때 성소에 들어가서 하는 행위가 뭐예요? 촛대를 만지고 떡상에 떡을 놓고 향단에 불을 붙이고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건 초모 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성령으로 온전히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산떡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 위해서 온전히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만 그
믿음으로만 나아갔고, 그래서 주 앞에 그 향단에 향을 드린 것처럼 주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온전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는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고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찬양대들이 너무나 더러운 상태로 있다가 와서 찬양 드리면 그 찬양이 회중을 더럽혀요. 정말 영이 맑은 사람은 앉아서 예배 드리면서도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못하고 찬양대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술 먹고 또는 다른 나쁜 짓을 하고서도 찬양대 쓰는 사람을 제가 봤어요. 얼마만큼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인지, 주의 종이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당연히 거룩하게 주님 앞에 준비된 자로서 서야 해요. 하지만 이 말씀이 온전히 성도들에게 잘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생명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기 위해선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들이 그만큼 영적으로 거룩함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시키는 역사를 이 찬양대들이 하는 거거든요.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악기를 연주하는 그 소리가 영혼들의 회개를 일으켜요. 주님의 역사는 말씀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모든 예배에 사용되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다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장되기 위함이잖아요. 거룩함으로 무장되기 위함입니다. 거룩함을 무장하고 그 거룩함으로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야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경고케 하고 나아가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받을 때 뭘 받는 거예요? 피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먹고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주님의 거룩함으로 덧입혀지는 시간인 겁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때 왕은 전쟁의 선두에 서는 자가 왕인 거예요. 사울이 전쟁의 선두로 섰느냐? 여기 보니까 사울의 군사는 2,000명이고 그의 아들 요나단의 군대는 1,000명이라고 했어요. 3,000명밖에 안 돼요. 기드온의 용사도 300. 사울이 거느리고 있는 용사들 3,000. 이 3이라는 숫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기드온의 300 용사와 같은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울이 2,000명이면은 요나단보다 두 배의 군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사울의 군사와 요나단의 군사가 차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요나단의 군사는 1,000명밖에 없는데 요나단이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쳤다는 거예요. 3절 말씀이죠.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그래서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4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지금 이 모습은 뭘 말하고 있냐면 요나단은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1,000명 가지고 가서 담대하게 쳤어요. 사울은 지금 큰일 났다. 이 아들이 가가지고 건드려 놓은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을 건드려 놔서 이제 미움을 당했으니 이제 저들이 전쟁을 들고 우리를 향해서 올 테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2,000명 갖고는 안 되겠구나. 다 원래 각기 장막으로 돌려보냈어요. 내가 가진 2,000명 갖고 안 되겠구나. 온 땅에다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은 다 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길갈로 모였어요. 그 다음 장 14장에 요나단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6절 말씀을 보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의 믿음은 여호와께서 그 군대를 우리에게 붙이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전쟁이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다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누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저들을 내 손에 붙이면 이길 수 있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런데 아비사울은 아들보다 두 배의 군사를 갖고 있으면서도 두려워 떨어서 이제 블레셋의 미움을 받았으니 어찌할꼬 하면서 나팔을 불면서 다
오라고 길갈로 부릅니다. 길갈의 의미는 이미 설명드렸듯이 수치가 굴러가다. 죄의 수치가 굴러간 것.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장소는 십자가죠. 그래서 십자가 앞으로 사람들을 막 불러 모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교회에 나오면 구원을 받습니다. 당신의 죄가 사함을 받았어요. 나오세요 하고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에다 사람들을 다 불러다 놓습니다. 자, 교회에 많은 사람이 모였다 해서 그들이 전쟁에 이길 수 있는 용사인가요? 아니죠.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만, 부름을 받아서 나오지만, 이 사울의 사람들을 볼 때 블레셋 사람들이 나와서 전부 다 진을 치니까 그들의 숫자를 보니까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명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사울이 아무리 사람들을 불러다 놨어도 그들의 숫자가 이 블레셋의 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용사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6절을 보니 그 사람들이 위급했어요. 절박했어요. 위급하고 절박하단 말은 지금 두려웠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이제 어떡하나,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구나 하니까 전부 굴과 수풀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로 숨었다고 말해요. 어떤 사람은 아예 요단강을 건너서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버렸어요.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전쟁을 치를 때에 무엇이 전쟁을 이기게 하는 것인가라는 거예요. 요나단은 여호와의 구원이 있으면 숫자가 적어도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졌고, 사울은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그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숫자가 많아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을 무조건 모아다가 크게 만들었어요. 교회가 사람들이 어중이 떠중이 다 와서 숫자만 많다고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임을 거룩한 성회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항상 나팔을 불러서 사람들을 불러요. 그 나팔을 불 때면 회중들이 다 나와서 회막 앞에 모입니다. 여호와 앞에 모여요. 여호와 앞에 모일 때에 여호와 앞에 나와서 그들이 여호와를 경배하고 제사드리고 찬양하는 그것을 위해서 모이는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는 결국은 전쟁을 이기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게 예배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말씀을 얻고 거룩함을 입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는 숫자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나아가서 능히 이기면서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고 구원해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오합지졸을 불러다 놔봐야 다 이렇게 무서워서 떨면서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용사를 만들어야 돼요. 제자를 양육해야 돼요. 어떤 제자를 만드냐 하면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전쟁에 이기는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자 먼저 부르셨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내가 온전히 주로 모셨을 때 전쟁에 이기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요나단과 사울 두 사람을 놓고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진 자이냐, 누가 나의 주가 되어져 있느냐.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자리에 있는 지도자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서 낳은 아들은 비록 그가 왕의 자리에 앉지 않았지만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자였다는 거예요. 수가 적어도 블레셋을 대적해서 그들을 무찔러 수 있었던 거죠. 주님은 나에게 그와 같은 믿음을 주길 원하는 거예요. 아무리 부족한 집사일지라도, 평신도일지라도, 아무리 연약한 자일지라도 그가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요 나의 주라는 것이 있다면 당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당당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전쟁에 이기신 분이시니까 할렐루야. 전쟁에 이기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진실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기지 못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무장이라는 건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게 무장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게 무장이에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믿음 안에 들어가려면 내 생각을 뽑아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머 이거 어떻게 하지? 어머 이거는 큰일 났네? 어머 이거 나 못해? 이런 건 다 육의 생각이에요. 주님이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을 우리는 싸우는 겁니다. 이미 이겨놓은 싸움은 대장이 앞에 나가면서 다 무찌를 때 뒤에 가는 사람은 휘두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승리를 기록한 걸 보면 이 블레셋 사람도 그 요나단이 나아가서 그렇게 죽이고 나면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하면서 서로 죽이잖아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할 때는 그들 안에서 그냥 역사가 나서 초토화가 된다는 거죠. 내가 다 할 필요도 없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어요. 주실 거가 아니라 이미 주셨어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는 이미 얻은 줄로 믿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다 이기셨기 때문에 이미 얻을 것이기 때문에 승리하시고 이미 준비시켜 놓으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름을 주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너희가 땅에서 열면 무엇이든지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고 땅에서 풀면 무엇이든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리는 그 권세 하는 대로 되어진다는 거잖아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입술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가 내 입술에서 다 말을 하거든요. 내가 묶으면 묶어져요. 안 된다고 말하면 안 돼요. 된다 말하면 돼요. 근데 아 이게 되겠나?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된다. 왜? 주님이 이미 다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그 승리는 내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는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모세는 대단하고 나는 너무나 보잘것없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못해. 그러나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다가 안수하고 그 모든 직분을 다 그에게 넘기도록 하나님이 지시하셨어요. 모세와 똑같은 것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지시했고 그에게 기름부음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크게 보이는 그 사람, 나는 작게 보이는데 주님이 나에게 똑같은 일을 주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시면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고 여호와가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너를 두려워하게끔 높이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약속은 여호수아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온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약속을 받았거든요. 근데 저만 받았나요? 여러분도 똑같이 받은 사람이에요.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내가 믿으면 열고 닫는 권세가 나에게 달려있다고 정말 믿으면 열시면 돼요. 닫아야 될 때는 닫으시면 돼요. 묶어야 될 때 묶으시면 돼요.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고 집안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사단이 그 안에서 역사하니까 그것들을 묶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한다. 나는 능력이었지만 예수 이름이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한다. 그들 안에 역사하고 있는 영들. 그 영들의 이름을 알면 더 좋아요. 그 이름까지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다 묶어버리세요. 그리고 너희 입은 다물어질 자다. 왜냐하면 속살거리거든요. 이 인생이 사단이 속살거리는 속이는 거에 깔딱깔딱 넘어가거든요. 입을 다물어버리도록 명령해서 묶어버린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졌으니까 묶어버려요. 그리고 힘은 상실될 자다. 너희 무기는 다 내려놓을 자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막힌 게 있으면 여는 선포를 하세요. 예수의 이름 명령하니 열릴지어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준 권세인데 그 권세를 사용할 만큼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거룩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죠. 주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호와만을 믿으면, 예수님만을 믿으면, 그가 나의 구원인 것을 믿고 그 구원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다 이루어졌다는 걸 믿으면 그 믿음을 사용하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고 그대로 선포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요나단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말을 한 거예요. 사울은 그 믿음이 없으니까 오합지졸을 불러다 모아놓고 숫자는 모아놨지만 그 블레셋 군대 앞에서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다 숨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어떤 걸 말해요? 내 안에 있는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은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올라오고 그게 더 강할 때 쪼그라드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디로 갔는지 없어지고 믿음이 있다고 막 할렐루야 하다가 육의 것이 쫙 돌아와서 확 하면 그냥 숨어버린 거예요. 어디로 숨었는지 숨어버려서 다 먹혀버린 거죠. 정말 예수 믿는 이 믿음이 강건하게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하느냐. 내 안에 올라오고 있는 이 블레셋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보이는 환경 속에 일어나는 것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담대함은 믿음 안에서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내가 이래마다 오기로 약속을 했나 봐요. 약속한 이래의 기한이 아직 남아있을 때예요. 그 정한 기한이 이래 동안을 기다렸지만 사무엘이 길갈에 오지 아니했어요. 백성들은 자꾸 떠나가고 블레셋 군대는 모래처럼 그렇게 진을 치고 있는데 사울은 이 두려움이 무슨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번제와 화목제물을 갖고 와라. 그리고 자기가 번제를 드립니다. 화목제 번제가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 것에서는 뭐가 될까요? 걱정이 되고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사님들 찾아가서 헌금 내면서 기도해 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우리 앞에 문제를 하나님이 놓으신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보고자 함입니다.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고자 하나님이 그거를 허락했는데 목사님한테 가서 감사헌금 올려놓고 기도받기를 원하고 나의 문제를 올려놓고 해결받기를 원하는 모습, 이것이 오늘 교회 안에 있는 모습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을 찾아다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통해서 뭔가 해결받으려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사울왕의 모습입니다. 그는 여호와를 찾지 않냐고 오히려 여호와께 범죄했어요. 화목제물, 번제물을 드린 모습은 마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것 같아요. 하지만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는 자를 정해 놓으셨거든요. 사무엘이 와야 돼요. 그럼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는 자기가 급해서 자기가 한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을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거룩한 예배가 아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신약계 살고 있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예수님이 나의 대제사장이고 예수님이 나의 제물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수님만 찬양하고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경배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해결은 주님을 많이 높이세요. 주님을 찬양하세요. 주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니까 예수님을 많이 높이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만 경배하고 예수님 앞에만 올려드리면 예수님이 다 이루셨잖아요. 전쟁을 이기신 이도 예수님이고 우리의 원수를 대적하신 이도 예수님이고 나를 구원하신 이도 예수님이고 그래서 그분이 진실로 나의 구원이고 나의 문제 해결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만남을 이루어질 수 있는 단 하나의 중보자로서 우리가 그분만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만 의지할 때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네팔 선교를 사러 간 목사님이 있는데 이 포르노에 빠지셨어요. 네팔에서 심심하니까 이제 어쩌하다가 그 포르노를 속을 하게 돼서 보게 됐는데 안 보려고 해도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래서 죄의식이 점점 더 커져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욕도 참을 수가 없고 결혼한 사람이 아니라 총각이었기 때문에 더 그랬겠죠. 그런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회개하고 회개해도 또 다시 범죄하고 또 회개하고도 또 범죄하고 이 세월을 가면서 이 사람은 자기 회의와 자기 죄의식과 그런 것 때문에 더 괴로운 거예요. 사역은 사역대로 한다고 낮에는 나가지만 밤이면 어김없이 오는데 이게 점점 더 심해져서 낮에 사역을 하고
돌아올 때면 그것부터 머리에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점점 그것들이 자기를 더 사로잡아서 사역을 나아가도 그게 여기서 왔다 갔다 보여지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제 안식년을 해야겠다 그러고 미국으로 돌아와서 자기 멘터에게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자기 걸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멘터가 하는 말, 나도 그 경험이 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이긴 방법을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마 하고 가르쳐 줄 게 뭐냐면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였어요. 예수님만 경배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고 예수님이 나를 살리신 분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건지신 분이고 나를 수렁에서 건지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를 수렁에서 건지신 예수님만 생각하고 그분만 찬양하고 그분만 경배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드리는 화목제물과 번제물, 그것은 내가 인위적으로 내가 만들어서 드린 제물이에요. 내가 억지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거나 인위적으로 뭔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 앞에 드려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행위가 이 선교사님이 선교를 더 열심히 하면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고 열심히 선교를 한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열심히 뭔가 주의 일을 하면 해결될 수 있을까 하는 게 같은 모양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그를 변화시키지 않았어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만을 찬양하면서 주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만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고 말씀과 기도로 생활을 할 때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한 달이 지나가고 그러한 것을 전혀 하지 않고 있더라. 생각도 하지 않고 있더라. 이것은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없어지지 아니하는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습관들, 그리고 도무지 해결되지 아니하는 어떤 해결할 수 없는 성품들이 있다면 그것에 매이지 마세요. 그것에 생각이 매이지 말고 그것에 죄의식을 느끼지 말고 예수님을 찬양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러한 모든 문제를 그분은 다 아시고 보시고 그리고도 나를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주님 앞에 그 모든 문제를 갖고 가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나는 이제 뭐 하면 돼요? 예수님한테 뻔뻔스러워지면 돼요. 내가 뭘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나 이런 자 아시잖아요. 나 이런 죄인 줄도 아시잖아요. 이런 죄인인 줄도 알고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이런 죄인인 줄 알고도 나를 사랑하시고 그 피를 흘리셨고 나를 구원하셨죠. 나는 이제 예수님 이 십자가의 은혜만 생각하겠습니다. 나는 이 십자가의 은혜만 감사하고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만 만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 그 은혜를 또 씹고 그러면서 그분만을 경배하는 것. 이게 바로 그분의 구원을 내가 믿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인정하셔야죠. 문제는 문제대로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주님의 은혜는 은혜대로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문제가 이거를 쳐부셔야 돼요. 얘는 덮어져 버려야 돼요. 예수님의 피는 이걸 이미 덮었거든요. 근데 사단은 요거를 꺼내서 자꾸 나한테 이렇게 내밀면서 너 이랬잖아 이런 죄가 있잖아 저런 죄가 있잖아 넌 아직도 이것밖에 안 되잖아 계속 그걸로 송사하고 참소해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다 덮어버렸어.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셔. 예수님은 나를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분. 믿으세요. 율법주의와 복음의 사랑과의 차를 아주 혼돈하세요. 사람들이 나는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나는 복음의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참 많은 사람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뭔가 행위로 교회 나가서 참석을 해야만 되고 교회에 열심을 내야만 되고 교회에 충성해야 되고 이러면은 교회 목사님들 싫어하시겠죠. 목사는 어쩔 수 없어요. 성도들이 교회 충성을 해야 교회가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충성하도록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하나가 교회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가만 놔둬도 알아서 모이고 알아서 기도하고 알아서 찬송하고 알아서 봉사하고 기뻐서 모여서 자기네들이 좋아가지고 모이기를 힘써요.
정말로 은혜만 받으면 돼요. 그래서 은혜만 받고 예수님만 만나게만 하면 돼요, 목사는. 뭐 모여라 애써서 말하지 않아도 본인들이 알아서 은혜가 있는 곳엔 찾아오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만 있으면 그곳에는 어디든지 찾아가는 것이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알아서 은혜가 충만하니까 봉사하고 뭘 하기를 기뻐해서 어떻게 하면 뭘 할 거 없을까 찾아가면서 일을 합니다. 어떤 직분을 주고 그걸 하라고 해서 짐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야 가는 그러한 것을 가르쳐주면 각각 자기 은사대로 알아서 그곳에 찾아가서 일하게 돼 있고 그렇게 일할 때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누가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는 거예요. 각 심령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각 영혼들 위해 영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일하시는 분은 성령이시고 세우시는 분도 성령이시고 그들을 다스리시는 분도 성령님.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인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지고 그 두세 사람이 모여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고 미국에 있든 영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어디에 있든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빌딩 속에 모여있는 큰 무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울이 불러 모아서 오합지졸을 데려다 놓은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울 수 있는 군사,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는 주의 백성, 그런 자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자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는 이 예배 속에는 내가 애써서 내 목소리로 힘써서 찬송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그냥 기뻐서 하나님의 영으로 찬송하고 예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기도하고 예수님이 온전히 그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그냥 심령이 기쁘고 감사해서 찬양하고 올려드리고 가사 하나하나가 다 내 믿음을 담아서 믿음의 고백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그래서 그 예배에는 오직 예수 그분만 나타나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은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던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던 그 어떤 모임 속에서 모이던 그것에는 예수님이 주장하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런 예배만 예수님이 받으십니다. 사무엘이 왔을 때 네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것이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께 내린 명령을 잘 지켰다라면 왕의 나라가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왕께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한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것은 사람의 모습으로 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들어 쓰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내가 지난날에 어떤 과거의 죄 이런 건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예수님이 이미 그걸 다 덮어버리셨고 다 도말해버리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오직 그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의 피만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구원만을 의지해서 그분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서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살고자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영을 부으시고 그분과 함께 역사하시고 그분의 이름을 그와 함께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를 백성으로 삼고 그를 나라로 세우시는 지도자로 쓰신다는 거예요. 여기 모인 우리는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길 원하세요. 제가 먼저 시작하는 것뿐입니다. 저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도 그와 같이 우리 주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지고 온전히 나를 주장하는 왕이 되어지게 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내 심령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이 예루살렘에 임했어요.
다락방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락방에 임한 성령이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뤄진 것처럼 정말 나라는 한 사람, 이 부족한 예루살렘 성인 하나님의 성전이 됐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이 부족한 이 마가 다락방 같은 내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짐으로 인해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두세 사람이 함께 나아가면 능히 전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이 버려지는 것처럼 어떤 자들이 이 교회 속에도 버려지냐. 계시록 2장. 자,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 먼저 2절에서 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2절에서 3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가 참 많은 일을 했어요. 인내도 부족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수고도 하고 인내도 알고 악한 자를 용납지도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서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낼 정도로 정말 많은 일을 했어요. 그리고 참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할 만큼 참 충성된 교회입니다. 이 정도만 돼도 대단한 교회예요. 그런데 4절 5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며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에베소 교회에서 촛대가 옮겨진다는 말씀은 바로 사울왕의 촛대가 옮겨지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사울왕이 왕으로 세워졌지만 그러나 그가 여호와께 버림을 받게 되어지고 그의 나라가 영원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왕,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못하게 되는 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의가 들어가기 때문인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충성되게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로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결국은 이 땅에서는 교회 모습을 갖지만 영원한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많은 일을 했어도 내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이 말은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이제 구속함을 얻은 그 거듭남의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그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자들이 오늘 기독교인 중에 얼마나 많습니까? 종교 생활은 잘하고 있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려서 그냥 무뎌져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 심령은 늘 그 은혜 안에서 늘 은혜의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은혜의 감격이 없으면 촛대가 옮겨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교회라는 그 하나님의 성령을 옮겨버리신다는 거예요. 촛대는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하는데 그것을 옮겨지면 주님이 그것을 떠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심령 안에 예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랑이 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때문에 사는 사람,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사는 사람, 그 입에서 그 사랑을 자랑하는 사람, 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어떠한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가가 주님 앞엔 더 중요합니다. 거죽의 외모에 다른 사람은 정말 너무나 많은 일을 했고 나는 한 게 너무 없어. 문제 아닙니다. 중요한 건 정말 주의 성령이 내 안에서 주신 이 십자가를 알게 하는 사랑의 마음. 그 은혜의 감동과 감격이 늘 살아서 역사되어지고 성령이 내 안에서 운행하시는 이 상태가 늘 함께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알아서 하세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는 거기 때문에 봉사하게 하시는 이도 주님이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뻐서 봉사해야 받으시는 거예요.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기쁨이 그것을 하지 않고 견딜 수 없을 때. 사무엘은 내가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한 것. 그 안에 그만큼 영혼구원에 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영혼구원의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으면 영혼구원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영혼구원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를 뭘로 알 수 있냐면 구원에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내 영혼의 구원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의 구원 여기에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가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느냐 안 하느냐인 겁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전도가 아니라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하는 전도. 그거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의 기쁘신 뜻을 두시고 그 소원을 주시고 일하게 하시는 분이 일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다 하게 하시는 거. 한 영혼을 가서 데려오는 건 전쟁에 승리한 겁니다. 그 영혼 안에 내가 싸워야 될 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결박하고 다 묶어서 내치고 이 영혼을 데리고 오는 거. 그거는 내가 가서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성령님이 그 일을 하셔야지만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유창한 말을 해도 꼼짝도 안 합니다. 사람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대로 기도할 때 주님이 떠올려주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케 하신 분이 기회를 만들어서 만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는 대로 말할 때 그래서 너희가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말아라. 주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해라. 사도 바울에게 한 말이에요. 우리에게 말씀이 늘 매일 아침마다 묵상하면서 준비되어지고 잘 채워져서 여기에 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알아서 보내요. 그래서 만나게 하세요. 그리고 전하게 하세요. 우연히 기도 중에 누가 생각이 떠올랐어. 그 사람을 만나야겠다. 그러면 주님 이 생각이 떠오른 것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기 때문인가요? 그렇다면 제가 갈까요? 그럼 이 안에서 가고 싶은 마음이 훅 올라와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옵소서 가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하고 가죠. 그리고 거기 가서도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다 하세요. 그러고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상황이 모든 것을 하도록 이끄시고 그래서 내 의로 하는 건 하지 마시고 성령 앞에 늘 말씀과 기도로 예배드리면서 하다 보면 해야 할 일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일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전쟁을 하는 삶이에요. 전쟁의 삶은 늘 무장하는 일을 꼭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무장된 자로서 하루를 또 전쟁을 치르러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나아갈 때 주님이 그 전쟁터에서 함께 하시면서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내 입에서는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저녁에 오면 오늘 하루도 나로 이기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매일 하셔야 해요. 매일 그 일을 하시면 날마다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기름 부음이 증가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뭘 하려고 고민할 것도 없고요. 애쓸 것도 없어요. 제가 경험하고 터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는 자유한 자인 거예요. 늘 자유함을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그 모든 일 이룰 때 가는 곳마다 씨를 뿌리게 되어지고 만나는 자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하나님이 나타나시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더라. 이 요나단과 사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신 말씀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여호와의 구원이
역사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이 나와 함께 있느냐, 예수님의 영이 나와 함께 있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도록 나는 내어드리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사울처럼 오합지졸하고 뭘 하려고 들지 마시고 온전히 믿음으로 무장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모두 그와 같이 온전한 믿음으로 무장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만 생각하시고 예수님만 어떻게 하라고요? 찬양하라고. 예수님만 경배하고 예수님의 은혜만 감사하고 그것만 생각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리라. 내가 하지 않고 주님이 다 하신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걱정할 게 없잖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한 사람이 저와 함께 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룬다면 그것으로 만족해요. 두 명도 좋고 세 명도 좋고 주시는 대로 좋습니다. 주님이 제 몫의 그릇만큼 하시고 일을 하시는 이도 주님이시니까 예수님이 다 하세요. 나는 열심히 매야 되면 매고 풀어야 되면 풀고 예수님의 열쇠를 주신 거를 잘 사용하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삶에 뭐만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의 영광만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신 걸 나타내셔야 합니다. 그분만 찬송받으시도록 그분이 다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좋으신 예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이 승리를 주신 예수님, 우리에게 염려 걱정하지 아니하는 자유를 주신 예수님, 그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십자가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여러분이 이전에 정말 내가 뭔가를 하며 잘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그것도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기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단함 주가 되시는 왕이 되시는 예수님 찬양합니다. 아멘. 경배합니다. 아멘. 오직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아침엔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이 주신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받아 먹고 하루를 믿음 안에서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은 바로 영적 전쟁의 삶입니다. 이 모든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기기 때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구원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싸우는 자가 되게 하셔서 예수님이 이미 전쟁에 이기게 우리의 모든 싸움도 능히 이기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김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옵니다. 아멘. 아버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결단코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첫사랑이 항상 우리 안에 살아 역사되게 하옵시고 그 첫 은혜의 감격이 늘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그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육의 사람은 죽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주님께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기름 부음으로 우리의 싸움을 능히 이기고 영원 들을 건져내는 주님의 일을 이루어올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땅 그 지경을 넓힐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용사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지경을 넓히시옵소서. 아멘. 정말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주여 건져내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방법과 노력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영으로만 충만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늘 깨달아 알도록 열어주시고 아멘. 그 말씀이 늘 우리 심령 속에 살아 역사되게 하옵시고 생각과 마음이 말씀의 지배를 받게 하옵시고 입을 열 때마다 주의 말씀만이 증거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으나 모든 것을 다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신령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